경기가 불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이 부족하니까 돈을 찍어내서라도 늘려야겠죠.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정부도 막 돈을 지출하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금리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초저금리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금리가 낮으면 좋은 점도 많아요. 기업에 돈을 빌리기 좋기 때문에 그럼 돈을 빌려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생산을 늘릴 수 있다라는 거죠. 경기가 부양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 한계 편이 한계 비용에 대한 얘기였었는데, 행동 경제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그렇게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합리적이라면 이 시장에서 모든 게다 결정이 돼 버릴 겁니다. 참고로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둘로 볼 수가 있어요. 시장이 결정하느냐, 아니면 중앙기구가 결정하느냐. 방금 시장이 결정하는 메커니즘 봤어요. 그렇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가격을. 그리고 소유권 관련해서 사적 소유를 인정하느냐, 아니면 공적 소유 제도로 가느냐. 두 가지 경제 체제가 있어요. 소유제 관련해서는. 좀 이따 법할 때 말하겠지만 소유권과 점유권은 달라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70년 동안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아파트를 사면. 근데 소유권은 국가에 있어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시장의 가격 결정하지만 공적인 소유를 해요. 그래서 시장주의적 사회주의라고 해요. 말이 안될것 같지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공적 소유를 사회주의라고 하거든요. 시장 경제 사회주의가 가능하다는 거죠. 가격은 시장이 결정해요. 그런데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어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국가에게 있을 때도 있고 이 집단에 있을 때도 있어요. 북한 같은 아니 북한의 경우는 여기 있습니다. 북한이 여기 있어요. 북한은 가격도 중앙기구가 결정하고 예, 이 소유도 공적으로 소유하는데 이 공적이라고 하는 건 국가일 수도 있고 집단일 수도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도시의 땅은 국가가 가지고 있고요. 농촌의 땅은 집단이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합쳐가지고 그냥 공적이라고 하는 거죠. 개인은 아니니까.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죠. 자본주의 국가냐 사회주의 국가냐는 소유권으로 나눠요. 사적 소유가 가능하죠. 그리고 시장 경제죠. 시장이 가격 결정하니까. 근데 사적 소유를 인정하면서도 네,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중앙기구 가격 결정하는 나라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나치 시대 독일이었죠. 그래서 이런 식의 네 가지 형태의 경제 체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우리는 지금 현재 한국이나 미국 이런 거의 전 세계는 중국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북한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나치는 정말 극단적인 예외고,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고 사적 소유를 인정하죠. 자,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전제되어 있는 거는 어떤 이 시장의 힘이에요. 시장이 잘 조절해 준다는 거죠. 국가의 개입 없이도 시장이 잘 작동한다면, 그렇다면 이 생산과 이 소비가 이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배분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해요. 주류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르면 가격과 가치는 일치합니다. 따라왔어요? 시장이 효율적이라면 그 저마다 재화의 가치에 맞는 가격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시장의 기능이 가격을 찾아주는 거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어때요? 주식은 어때요? 막 오르락내리락 하죠. 매일매일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생동경제학자들은 그래서 이런 효율적 시장 가설을 부정하고 있어요. 잠깐 주식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근데 주식 얘기를 하려면 뭔가 먼저 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얘기는 이런 거죠. 좀 이따 나올 걸 미리 하게 되네요. 경기는 주기를 타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통화량이 늘어나서 막 이렇게 실업자들도 줄어들고 뭔가 기분이 좋은 거죠. 경기가 부양된다. 경기예요, 이게. 어떤 통화량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물가가 그 척도가 됩니다. 물가는 물건의 가격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통화량이 늘어나서 돈이 흔해지게 되면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돈의 죄송합니다. 물가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통화량이 올라가게 되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돈이 흔해진다고요. 돈이 흔해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엄마들이 아까 그런 얘기 하죠. 만 원 가지고 시장 가서 살 게 없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통화량과 물가는 지금 보신 것처럼 같이 움직입니다. 통화량이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그럴 때를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너무 좀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너무 확 올라가는 걸 오버슈팅이라고 하는데 너무 올라갔다 싶으면 좀 떨어지는 게 이제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어요. 물가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떨어지는 게 바람직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떨어지는 건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이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일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근데 문제는 통화량이 감소해서 물가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돈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겠지만 이걸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요.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통화량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게 되겠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생산량은 또 떨어져요. 공장을 지으려면 많이 돈을 빌려서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돈을 잘 못 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GDP, 국민 총생산은 떨어집니다. 이해하셨어요? 경기가 안 좋다고요. 실업자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어지니까. 디플레이션은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다시 또 올라가주면 좋은데, 올라가주면 다시 좋은데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디프레션이라고 하죠. 공황. 또는 불황. 아니, 이게 인플레이션이 호황이고, 디프레션이 불황이고, 디프레션은 뭐 공황 정도로 부르면 될 것 같아요. 공황. 그래서 디프레션 상태가 되면, 그레이트 디프레션 하면 대공황이라고 하는 건데, 1929년에 미국에 있었죠. 그러면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죠. 빨리 올라가길 바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두고 두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하나는 끝까지 효율적 시장 가설에 따라 시장에 맡기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경제학에 따라 요즘 노벨상은 주로 행동경제학에 받아요.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이제부터 또다시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흥미로워할 수 있는 얘기예요. 주식에 대한 얘기거든요. 학생들도 주식 투자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던데. 자, 만약에 기업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다면 가정 생각을 해볼게요. 이 시간이고, 기업의 가치가 요 지금 수직선이에요. 자,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고 해봐요. 이 상태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주가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은 이 회사의 주식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사야죠. 가자. 이러면 이제 주가와 가치의 차이가 커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요,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알아요? 남들이 돈을 벌 때 자기 돈을 벌지 못하는 거예요.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런 거 아주 극도로 싫어하고 두려운 존재예요. 자기만 뒤처지는 거를. 그래서 사실 전문가라면 지금 너무 가치가 올라가 주가는 여기 있고 기업의 가치는 여기 있어 이만큼은 뭐예요? 이만큼은 거품이에요. 버블. 비문학에 버블이란 말이 그대로 나오니까 그러면 사실은 팔아야 돼요. 가지고 있던 것도. 그래서 이렇게 일치를 해야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효율적 시장 가설. 그래서 기출문제 나오는데 효율적 시장 가설에서는 이런 금융시장에서도 버블이 없다고 믿었어요.
근데 2000년대 후반에 미국의 주가가 막 올라갔어요. IT 버블을 지금 우리는 부르는 건데, 그때 버블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면 오르니까 계속 산 거죠. 가절 외치면서. 언젠가 떨어질 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는 떨어질 거라는 거 알고 있지만 떨어지기 전에 팔고 나올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거품이 커졌던 거죠. 그러면 행동경제학의 이론에 따르면 시장에 가격을 맡기는 건 어때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뻥 터지게 되면 팍 떨어지게 됩니다. 심각하게. 이게 금융위기였던 거예요. 더 증폭되는 거죠. 버블이 커지면 터졌을 때이 충격도 더 커요. 그래서 그런 걸 미리미리 막아야 하는 생각할 수도 있겠죠.